안녕하세요. 인스티비 의학이론 강사 이지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팔과 다리의 후유장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팔의 장애와 장애 판정 기준을 보겠습니다. 팔의 장애에서 장애 분류표를 한번 볼 건데요. 장애는 우리가 구별을 한번 먼저 해봤습니다. 절단장애, 관절의 기능장애, 가관절장애, 기형장애로 구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각각의 장애 분류를 보게 되면 절단장애는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지급률을 규정하고 있고요. 관절의 기능장애 같은 경우에는 완심뚜약. 그래서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심하게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길 때, 약간의 장애를 남길 때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가관절 장애는요, 두 가지 항목입니다. 뚜렷한 장애를 남길 때, 약간의 기능, 약간의 장애를 남길 때, 기형 장애는 하나입니다. 뼈에 기형을 남길 때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네 가지 항목으로 크게 분류를 해보고 이것들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판정 기준을 볼 건데요. 먼저 장애의 총괄적인 부분으로 보험 약관상에서 팔이란 무엇인지, 팔의 3대 관절이란 무엇인지를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팔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깨 관절부터 완관절, 손목 관절까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상지를 의학이론에서는 이야기를 할때 쇄골과 견갑골은 상지대이고 팔 상지를 얘기할 때는 이 어깨 관절부터 손가락 끝까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제3보험 후유장애에서는요, 팔을 어깨 관절부터 이 손목 관절까지로 구별을 하고 있고, 팔의 3대 관절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견관절, 그리고 팔꿈치 관절인 주관절, 손목 관절인 완관절로 구별을 해서 이 각각의 장애를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선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또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 장애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급률을 각각 합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앞에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팔의 3대 관절을 얘기를 하고 이 3대 관절은 한 팔이기 때문에 동일한 부위이다. 기본적으로 우리 장애에서 동일한 부위는 높은 걸 하나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 팔에서는 각각 관절별로 장애를 평가를 하고, 그리고 합산을 한다라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지, 팔과 손가락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합산을 하되 지급률은 60%를 한도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보험 약관에서는 손의 장애, 손가락의 장애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요. 팔의 장애에서 3대 관절 장애를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팔을 절단을 했을 때 이후 그 이상의 60%는 넘지 않는다라는 게 아주 총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절단장애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절단장애에서는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의 지급률을 두고 있고요. 양쪽 팔을 잃었다라고 한다면 100%의 지급률입니다.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제3보험에서 후유장애는 3%부터 100%까지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 팔일 때 60%라고 하더라도 양쪽 팔일 때 100%를 넘지 않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손목을 잃었을 때는 6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라고 한다면 이건 뭐냐? 바로 이 완관절인 손목 관절을 포함해서 심장에 가까운 쪽으로 절단이 된 때를 이야기를 하고, 만약 팔꿈치 쪽에서 절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60%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네, 우리 팔은 손을 사용하기 위해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손목 이상을 잃었다라고 한다면 손가락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손목 이상을 잃은 경우에는 다
60%로 그 이상을 잃었다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 나중에 우리가 기능장애를 볼 텐데 완관절, 팔꿈치 관절인 주관절, 경관절을 각각 평가해서 합산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합산을 했을 때 90%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다 하더라도 60%는 절대 넘지 않는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관절의 기능장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절의 기능장애는 각각 하나의 관절을 평가를 해서 합산을 하게 되는데요. 자, 관절의 기능장애 장애 분류는 완전히 기능을 잃었을 때, 심하게 기능을 잃었을 때, 뚜렷한 장애를 남겼을 때, 약간의 장애를 남겼을 때 네 가지 항목으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완전히 잃었다라고 한다면 지급률은 30%가 되겠고요.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겼다라고 한다면 20%, 뚜렷한 장애를 남겼을 때는 10%, 약간의 기능은 55%의 장애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관절 기능 장애도 총괄표를 한번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팔의 관절 기능의 장애는 팔의 3대 관절의 운동 범위의 제한 등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운동 범위는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라고 봤더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즉 산재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 산재의 약간 그 시행 규칙에 따라서 관절의 운동 범위를 평가를 하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 가능 영역을 기준으로 정상 각도 및 측정 방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산재보험법에서 따르는 규정하고 있는 정상 각도와 측정 방법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산재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평가를 하느냐라고 봤더니 여러분 흔히 알고 있듯이 우리가 장애의 관절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맥브라이드 방식과 AMA 방식이 있습니다. 맥브라이드 방식과 AMA 방식의 관절의 기능의 차이의 평가는 뭐냐? 정상이를 뭘로 놓고 보느냐? 0도로 놓고 보느냐? 180도로 놓고 보느냐? 이게 좀 차이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AMA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의학 협회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각각의 이 신체에 대해서 용구적인 신체장애 평가 지침이라는 단행본을 발간을 하면서 신체 부위별로 정상 운동 각도와 측정 방법을 발간을 한 내용입니다. 1판부터 현재는 6판까지 나와 있고 각각 그 판별로 정상 각도가 조금씩 다른데요.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서는 이 AMA 5판, 즉 2000년에 발간한 AMA 5판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 정상인의 표준화된 방법으로 계측한 때의 평균 각도를 조정을 해놓은 그런 정상 각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AMA하고 조금 다르게 규정을 해놓고 있고 우리 재산보험에서 지금 현재는 이 산재에 따라서 정상 각도를 규정을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 실무에서 놓고 본다면 병원에서도 AMA 몇 판을 쓸 거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게 되는 거고 산재 방법을 쓰는 의사도 있고요. 그냥 뭐 6판을 쓰는 의사도 있고요. 5판을 기준으로 하는 의사도 있다 보니 보험 약관상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 놓고 실무에서도 헷갈리지 않게 의사들도 헷갈리지 않고 자주 사용한 이 산재보험법에 따라서 규정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절의 기능장애를 표시할 경우에 정상부의 장애 각도와 정상부의 측정지를 동시에 판단해서 장애 상태를 명확히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른쪽이 다쳤다라고 한다면 왼쪽도 평가를 해서 각각 구별을 해서 둘을 측정을 해서 이 상태를 판단을 한다, 비교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관절의 운동장애일 때 기능장애가 신경 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 범위를 측정하지 않고 근력과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관절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실질적으로 골절이나 탈구 또는 관절 주변의 연부조직에 대한 일반적으로 피부 손상이나 이런 상태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말초신경이 손상이 와서 마비가 왔어요. 중추신경이 손상이 와서 마비가 왔어요.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신경 손상일 때는 별도로 근육의 힘과 근전도로 평가한다고 이 자체를 좀
구별을 해놓은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절의 기능장애 중에서도 운동장애, 그러니까 운동 범위 측정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 먼저 한번 볼 건데요.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다라고 한다면 관절이 완전히 강직, 굳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를 얘기를 하겠죠. 자, 기능을 완전히 잃었다. 30%의 지급률입니다. 관절 안에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겼을 때 지급률은 20%입니다. 이때 봤더니 정상 운동 범위의 4분의 1 이하로 제한이 된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각 관절마다 관절의 운동 범위가 다르지만 전체를 100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은 4분의 1만 운동할 수가 있어요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외에도 이 심한 장애에서 20%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만을 삽입한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이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 같은 경우에는 내 관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관절을 잃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과거에 30%였던 완전히 잃었을 때라고 하는 지급률을 지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이전 약관에서는 그랬죠. 하지만 이게 지급률이 너무 높다라고 해서 현재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에도 지급률이 20%에 해당이 됩니다. 자, 관절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겼을 때 지급률 몇 퍼센트였어요, 여러분? 네, 10%였죠. 이 10%의 뚜렷한 장애의 경우에는 전상 운동 범위의 2분의 1 이하로 제한이 됐다. 절반만 움직일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약간의 장애를 남겼을 때라고 한다면 4분의 3 이하로 제한된 상태, 즉 75% 정도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장애 5%의 지급률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관절의 장애는 우리가 완전히 잃었느냐, 심한 장애냐, 뚜렷한 장애냐, 약간의 장애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움직임이 안 될 때는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약간상에서 봤더니요. 1번, 2번 항목 여러분 한번 보시죠. 네 고정물이 있어서 장애가 기능장애, 관절이 안 움직여졌다 라고 얘기할 때는 이 네 고정물이 제거된 후의 장애를 평가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는 장애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장애를 판정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뇌고정물은 어떤가요? 180일 이내에 반드시 제거를 하진 않죠. 하지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나서 제거를 하기도 하고요. 상지도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뇌고정물 때문에 안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장애로 지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정확한 장애 판정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애 약관에서는 뇌고정물이 있는 경우에는 제거한 후에 장애를 평가를 합니다. 다만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또는 이 고정물이 있는 상태에서 장애를 평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네 고정물 때문에 사용했기 때문에 기능장애 원인이 되지 않는다. 관절 부위하고 상관없이 그냥 뇌고정물이 있지만 장애가 남았다라고 했을 때는 있는 상태에서도 평가는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 또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일시적인 기능장애도 장애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학 이론에서 늘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절의 강직 얘기할 때 관절의 강직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라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뭐가 나오나요, 여러분? 통증 나오겠죠.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오랫동안 고정을 해놓기 때문에 근육에 힘이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활을 잘 하시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재활을 잘 하셔서 돌아올 수 있는 일시적인 장애는 평가하지 않는 것도 명확하게 약관상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 우리 경관절, 주관절, 완관절별로 관절의 기능장애와 정상각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관절의 모습입니다. 경관절은 견갑골의 관절와 상완골두가 만나서 이루는 관절을 얘기를 하죠. 자, 상완골두의 모습을 보면 동그랗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관절을 어떻게 분류해요? 관절면 모양에 따라서는 골두와 관절와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구상관절이고 이 구상관절 같은 경우에는 관절의 축이 없이 아주 자유롭게 움직이는 관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상지, 하지 3대 관절 모두 합쳐서 바로 이 경관절의 운동 범위가 가장 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애 약관에서 산업재해 보상
보험법에 따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경관절의 정상각도는 500도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경관절의 움직임,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들어올려요 전방거상, 뒤로 들어올려요 후방거상, 우리는 굴곡과 신전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환자를 누운 상태에서 전방거상, 후방거상을 하게 되겠고요. 자, 외전이라고 하는 옆으로 측방거상을 하게 됩니다. 누운 상태에서 옆으로 들어올리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 내전은 우리가 몸의 중심, 정중선 쪽으로 팔을 들어올리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내외전과 외외전 같은 경우도 경관절을 90도로 한 상태에서 내외전, 외외전 이런 상태로 평가를 하겠고, 정상각도는 500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주관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관절을 앞에서 본 모습, 뒤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입니다. 주관절을 구성하는 뼈는 세 개죠. 바로 상완골의 원이부, 척골, 요골 이렇게 만나서 주관절을 이루고 있는데요. 주관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관절도 세 개입니다. 자, 완척관절, 상완골과 척골이 만나는 거, 완요관절, 상완골과 요골이 만나는 거, 자, 근위부에 있는 요척관절 해서 세 개의 관절을 이루고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 주관절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뒤쪽에서 봤을 때 척골의 주두부가 이 상완골에 척 붙어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상완골은 굴곡과 신전을 하게 되는 완척관절이 기본이 되는 우리 경첩관절이 되겠고요. 자, 상완골에 있어서 우리 손발바닥, 소발바닥 하듯이 회내, 해외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 경우에는 이 척 근위부에 있는 척골과 요골 사이의 관절에서 척골을 축으로 해서 이 요골의 골두 부분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절은 뭐라고 불러요? 차축관절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주관절의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굴곡, 신전, 회내, 회외를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산업재해보상법에서는 몇 도로 규정을 하고 있느냐라고 봤더니 주관절은 310도를 가지고 정상각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완전히 폈을 때 누운 상태에서 0도, 굴곡을 시켰을 때 150도, 그리고 내외전, 외외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는 회내, 회외라고도 표현을 하죠. 각각 80도의 각도를 주고 있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완관절 한번 살펴볼까요? 완관절은 원위부에 있는 요골. 자, 앞서서 척골과 요골의 모습을 보게 되면 주관절부에서는 척골이 좀 더 굵고 컸어요. 넓었어요. 그런데 이 완관절에 있어서는 요골이 조금 더 넓습니다. 그래서 요골과 척골의 원위부와 근위부 수근골 간의 관절을 우리는 완관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관절 모습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이 관절은 타원 모양의 타원 관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이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굴곡, 신전, 그죠? 굴곡, 신전, 그리고 요축으로 굴곡하는 요 사이, 척축으로 굴곡하는 척 사이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한번 살펴보죠. 자, 완관절의 정상각도는 총 180도가 될 거고요. 자, 배골, 장골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굴곡, 신전 얘기하면 이 완관절을 어디로 움직여? 손바닥으로 움직이냐, 손등 쪽으로 움직이냐 좀 헷갈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해부학적인 자세에서 움직이겠지만 배골 같은 경우에는 손등, 등뱃자를 세서 손등 쪽으로 움직이는 거, 장골 같은 경우에는 손바닥 쪽으로 움직이는 이런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 사이, 척 사이로 움직이면서 네 가지의 운동이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관절의 우리 정상 운동 범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다면, 이제 관절의 기능 장애 중에 아까 신경 손상인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근력 평가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자, 산하의 관절에 완전히 잃었을 때 장애 지급률 몇 퍼센트요? 네, 30%입니다. 자, 근전도 검사상에서 완전 손상이 확인이 되고 도수근력평가에서 근력이 0등급인 경우에 우리는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한 장애를 남겼을 때 장애 지급률 몇 퍼센트? 20%였습니다. 근전도 검사상에서 역시 완전 손상이지만 근력이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근력이 1등급인 트레스인 경우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절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겼을 때 지급률 10%였고요. 불완전한 근전도 검사에서 불완전 손상이 있고 근력이 2등급 푸어인 경우에 얘기를 합니다. 약간의 기능을 약간의 장애를 남겼을 때는 지급률은 5% 이대에 신경 손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역시 근존도에서 불완전한 손상이 있으면서 근력이 3등급 폐허인 경우에 장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 평가 방법인 근존도 검사와 도수근력 평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존도 검사 우리 척추에서 추간판달조증 장애할 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신경과 근육에서 발생하는 이 전기적 신호를 기계를 통해서 분석하면서 나오는 검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신경전도 검사, 침근전도 검사로 구별을 해서 같이 평가를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근전도 검사상에서 완전마비가 있느냐, 불완전마비가 있느냐, 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겠고 이 마비와 함께 우리는 도수근력 평가를 봅니다. 자, 손으로 근육의 힘을 검사한다. 그래서 도수근력 평가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도수근력 평가는 의학 이론에서도 여러 번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공부하실 때 같이 공부하시면 효과가 시너지가 의학에서 나올 수도 있고 3보험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도수근력평가는 총 우리가 등급을 0등급부터 그레이드 5까지 해서 총 6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0등급이다 그러면 근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근육의 수축까지 전혀 보이지 않는 완전 마비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로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근력이 5다 라고 한다면 근력이 100% 노말인 정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볼 때 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만 공부하시면 돼요. 먼저 그레이드 4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력이 70%예요. 자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힘이 있어야만 우리 관절이 움직이겠죠. 그런데 75% 정도는 어느 정도 상태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영어로 표현할 때는 굿이에요. G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굿은 75%예요. 노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정도는 괜찮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항을 이길 수는 있지만 정상보다 약하면서 완전 운동 범위에는 수행이 가능하다. 약하지만 운동 범위의 수행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나 스스로 느꼈을 때 자꾸 근육의 힘이 떨어져요. 컵을 자꾸 떨어뜨려요. 이런 정도의 상태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자 힘이 떨어져요. 제가 오른쪽이 라고 한다면 팔을 들어 올려 보세요. 라고 하고 자 눌러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자, 정상인 쪽은 눌러도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75% 정도라고 한다면 눌렀을 때 약간 떨어지는 정도, 정상보다는 떨어지는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레이드 3 같은 경우에는 근력이 5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영어로 표현했을 때는 우리 폐허 정당하다라고 해서 F라고도 표시를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중력을 이길 수는 있어서 팔이나 다리를 들 수는 있지만 조그만 저항에도 바로 떨어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팔을 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누르게 되면 톡 떨어지는 상태를 우리는 폐허 50%의 근력을 가지고 있다. 그레이드 3등급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레이드 2다 라고 한다면 25% 정도입니다. 아 푸어예요? 부족해요. 이 경우는 중력을 아예 이기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중력을 제거하는 상태에서는 일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세요. 들어 올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침상에 누워서 옆으로 잠깐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 정도는 남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레이드 1 1등급인 경우에는 10%의 근력을 가지고 있고요. 아주 미약한 트레이스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팔을 중력을 이기지 않는 상태에서도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약간의 근육의 수축이 있는 상태를 우리는 그레이드 1 트레이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앞장 슬라이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재산보험 후유장애에서 이 중에 0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었어요. 우리 장애 어떻게 지급했나요? 자, 그레이드 0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네. 기능을 완전히 잃었어요. 30%의 지급률. 그레이드 1이라고 한다면 신경전도 검사상에서 완전 마비이고 1이면 우리가 심한 장애 20%의 지급률이었습니다. 그레이드 2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신경전도 검사에서 불완전 마비가 있으면서 그레이드 2이다라고 한다면 우리 뚜렷한 장애 10%였고요. 폐허 정도 중력을 이길 수 있으나 조그만 저항에 떨어지는 상태는 약간의 장애 5% 지급률을 지급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가관절 장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겼을 때 지급률이 20%이고요. 약간의 장애를 남겼을 때는 지급률이 10%가 해당이 됩니다. 앞서 우리 관절의 기능 장애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 뚜렷한 장애, 약간의 장애에서 가관절 같은 경우에는 지급률이 조금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장애 판정 기준 한번 살펴볼까요? 그 전에 우리 가관절이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보험 약관상에서 우리 가관절에 대한 설명도 각주로 설명해 놓았는데요. 이 가관절이라고 한다면 환자분들이 골절이 있는 이후에 충분한 수술적인 치료까지 시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유합이 된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요, 우리가 팔에 상완골에 골절이 있을 때는 진단 주수가 12주 전후 이렇게 나옵니다. 8주, 12주 정도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 환자분들이 골절이 치유가 됐다라고 얘기할 때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뼈가 붙게 되면서 자유롭게 보조기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불유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장애 판정은 몇 개월째예요, 여러분? 180일째 하죠. 180일이 경과해도 수술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유합 상태일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 한번 볼까요? 하지부이긴 한데요. 불유합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골절이 유합이 전혀 진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뼈와 뼈 사이에 공간이 비게 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뼈와 뼈 사이에 공간이 비게 되면 골이식술을 하면서 충분하게 치료하면 대부분은 회복이 되겠지만 회복이 되지 않고 가짜 관절처럼 이렇게 관절 사이에 뼈와 뼈 사이에 공간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관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관절이 남아서 뚜렷한 장애 20%의 지급률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느냐?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 두 개의 뼈 모두의 가관절이 남은 상태를 우리는 뚜렷한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약간의 장애 10%의 장애는 어때요? 위팔뼈인 상완골은 상지에서 하나 있고 요골과 척골은 전완부에 두개 있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요골과 척골 둘 중에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았다라고 한다면 약간의 장애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팔의 장애 중에 기형 장애가 나옵니다. 한 팔의 기형을 남겼을 때는 5%의 지급률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약관상에서 기형이라고 하는 건 뭐냐? 기형은 모양이 변한 걸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있으면서 부정유합, 정유합이 아닌 부정유합된 각의 변형이 15도 이상이라면 우리가 뼈에 기형이 남은 상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대퇴골이긴 합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각변형이 있어요. 그러면 정상에 비해서 이 변형된 각을 측정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 상완골에서 요골의 모습인데요. 요골이 변형이 왔죠? 네, 이런 것처럼 각도의 변형이 있을 때 얘기를 하는데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의 변형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이 각도의 15도 이상일 때는 우리가 기형을 남긴 때 지급률 5%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상지 팔의 장애를 정리를 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절단 장애 우선 나옵니다. 양팔을 잃었다면 100%, 한 팔을 잃었다라면 60%인데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우리는 절단 장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능, 관절의 기능 장애에서는요, 완전한 기능이 잃었을 때 관절 기능의 심한 장애, 뚜렷한 장애, 약간의 기능 장애로 놓고 있고, 운동 범위와 또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로 구별을 해서 장애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경 손상은 근존도와 도수근력 평가로 평가를 하겠죠. 자, 운동 범위의 경우에는 완전히 잃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관절이 완전히 강직되었을 때, 심한 장애다라고 했을 때는 운동의 범위가 4분의 1 이하이거나 인공관절을 시행을 했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뚜렷한 장애는 2분의 1 이하로 관절의 운동 범위가 줄어들었을 때, 약간의 기능, 약간의 장애는 4분의 3 이하로 제한이 되었을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신경 손상인 경우에 근존도에서 완전 손상이 있고 도수근력 평가에서 0등급, 그러면 완전히 잃었다 라고 얘기하고요. 관절 기능의 심한 장애라고 한다면 근존도에서 완전 손상이지만 근력평가가 1등급일 때, 역시 뚜렷한과 약간의 같은 경우에는 근존도상에서 불완전한 손상이 있지만 도수근력평가에서 2등급이면 뚜렷한 장애, 약간의 장애인 경우에는 도수근력평가가 3등급일 때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관절 같은 경우에는요, 뚜렷한 가관절 장애가 남았다라고 한다면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서 가관절이 있다. 약간의 장애 같은 경우에는 요골 또는 척골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있다면 약간의 장애로 인정을 하고 있고, 자, 기형 장애의 경우에는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15도 이상의 각변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약 이 기형으로 5%의 지급률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팔의 장애 정리 여러분 확실히 하셨죠?